자, 테슬라 모델3 차선인터 회피 기능이 곡선주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머지 테스트는 아예 진행조차 안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델리카 조재환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국토교통부 KN캡에서 진행한 테슬라 모델3와 현대차 아이오닉5의 차료유지 지원장치 세부 평가본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델리카가 가장 빨리 입수한 자료를 같이 살펴보실까요? 우선 테슬라 모델3 차료유지 지원장치 시험평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평가를 총 20회 나눠서 진행하는 게 원칙이군요. 곡선뿐만 아니라 백색 실선, 중앙선, 전용차선, 백색 점선 테스트도 있습니다. 모델3 곡선 부분 테스트를 살펴보면요, 차로 이탈여부의 이탈 표시가 보이고 부적합 표기도 뜬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위쪽을 살펴보면 인상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곡선 차로유지 성능 시험에서 모두 이탈 확인하여 시험 미싱. 아예 테스트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거죠. 곡선 부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제가 확인했는데, 그런데 왜 나머지 부분은 아예 테스트를 안 한 걸까요? 직선도로에서 분명 이 모델3 차선인터 회피 기능이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를 좀 더 세밀하게 했다면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해당 결과를 접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 테스트는 오토파일럿 작동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키고 시속 65km 곡선 구간을 통과하면 차량 스스로 감속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번 KN캡 테스트 여건에 맞지 않다는 것이 KN캡 진행한 자동차 안전연구원 입장입니다.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키면 차선인터 회피 기능보다 한 단계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오토스티어 기능이 나오는데, 평가가 좀 더 세분화됐다면 테슬라 예비 오너들이 오토스티어 등의 주행보조 장치를 쉽게 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없어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모델3 차로이탈 경고기능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볼까요? 촉각 경고수단 1개 장착으로 부적합 문구 보이시죠? 조향핸들 경고기능이 있는데 차로이탈 방향 알림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모델3는 20회에 이르는 테스트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 모델3는 사고 예방 안전성 내 차로유지 지원장치 점수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현대차 아이오닉5를 살펴볼까요? KN캡 측은 이번에 아이오닉5의 차로유지 보조 장치를 켜놓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오닉5의 결과표는 빽빽하죠. 20회에 이르는 테스트 다 진행이 됐고 적합 여부를 보니 모두 다 적합 표기가 됐습니다. 차로 이탈 여부 항목을 보면 모두 이탈 없음이라고 표기가 됐죠. 아이오닉5의 차로 이탈 경고 기능 테스트는 이 문서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오닉5는 차로 유지 지원 장치 분야에서 4점 만점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LFA 자체가 국내 도로에 적합한 장치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LFA는 정말 좋은 장치죠. 시속 0에서 180km까지 쓸 수 있고 현재 다양한 차종의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서 남녀노소 쉽게 접할 수 있는 주행보조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장치도 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대중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영상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하죠. 그런데 KN캡은 해당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이를 증빙한 영상을 아예 촬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데일리카는 수차례 KN캡 테스트를 진행한 자동차 안전연구원을 대상으로 관련 이미지나 영상이 있다면 자료를 전달받기 원한다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자동차 안전연구원은 처음에
23일 주겠다고 밝혔으나 국토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자료 제출을 미뤘죠. 결국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별도 사진이나 영상 없이 자체적으로 간단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는 메시지도 남겼죠. 자,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데일리카도 27일 오전 해당 자료를 근거로 단독 기사를 올렸습니다. 국토부는 향후에 벤츠 EQA와 기아 EV6의 KNCAP 결과를 소개하는데 이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차료유지 지원 장치는 향후 자율주행 시대로 향하는 중요 장치인 만큼 시대 흐름에 맞춰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교과서적인 테스트만을 진행하는 것은 답이 아니죠. 이번 KNCAP 자료에 대해 데일리카는 테슬라의 반응도 기다렸는데 테슬라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데일리카 조주환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안전한 전기차를 탈 수 있길 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